그 다음에 재불 삼력장이라 내가 이제 제목을 그렇게 붙였는데, 재불은 세 가지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갖다 여기다 표현을 우정했어요. 여기서부터 본문의 정종분이 됩니다. 모든 이제, 이게 과목을 이제 경을 공부하면 사실 과목을 제대로 이제, 쳐가면, 과목을 친다 그래, 그것을. 과목을 쳐가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게 이제 전통 공부 방법이야. 우리 어릴 때는 딱 이제 강사 선생님 앞에 딱 가면은 강사 선생님 한마디도 하기 전에 학인이 과목을 처음부터 쭉 이렇게 밟아와요. 오늘 여기까지 왔으면 이게 이제 과목을 어떤 식으로 밟아오느냐. 여기 법화경을 이제 근거를 하면은 법화경을 크게 두 과목으로 나누니, 하나는 정문이요, 하나는 본문이다. 정문은 끝났죠, 이제. 그럼 끝난 것을 이제 제쳐놓는 거야. 그럼 이제 본문에 와서, 본문에, 셋이 있으니, 정문에도 셋이 있었어요. 이건 아주 기본적인 세 가지야. 뭐냐? 서분, 정종분, 유통분. 다 아시죠? 그건 이제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는 본문이니까 본문에 들어와서 이제 그 정종분에 들어왔어요. 서분은 이제 끝났어 이제. 서분 정종 본문에서 서분 정종분 유통분인데 본문의 서분은 끝났어요. 서분에 두개 있었죠. 용출서 뭐또 은염서 그렇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서분은 끝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종분에 들어갔어요. 정종분에 들어와가지고, 정종분에, 그 중에서도 이제, 본문에서 정종분인데, 정종분에, 재불의 삼력장이다. 뭐 이렇게 딱 밟아오면은, 그러면 이제 전체 이제 그 흐름을, 그 과목 외우는 것을 듣고는, 전부 되살려요. 지나간 것까지도 공부한 것 전체를 전부 과목을 통해서 되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토리가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어디서 공부하더라도 그게 이제 그 이야기 줄거리가 쫙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강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외워오지 못하면 그날 강의 안 해. 그날 그냥 일어나 가버려. 그걸 더듬더듬 거린다든지 못 외운다든지 틀리게 한다든지 하면 그냥 일어나서 가버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잘 외워오겠지, 과목을. 능경 같은 것은 과목을 아주 그 세분화해가지고 그 외우기가 참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아주 그 과목을 우리가 외워야 외우고 과목을 잘 쳐야 말하자면은 전체 줄거리를 파악하는 데 아주 제일 지름길이 됩니다. 그런 공부도 그동안 이제 강원에서는 전통적으로 있었어요. 여기는 이제 본문에 있어서 서분, 정종분, 유통분인데 서분은 끝났고 정종분이에요. 여기서부터 의문을 이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의문을 그동안 제기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답이 쭉 이렇게 한참 내려갑니다. 다음 품까지도 내려가요. 이 품뿐만 아니라 다음 품까지 한참 내려가요. 열의 수량품까지도 이제 그 전통적으로는 그렇게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미륵보살에게 고하사대 선제 선제라 아일다야. 이에 능히 부처님은 이와 같은 큰 일을 묻는구나. 그대들은 마땅히 함께 일심으로 정진의 갑옷을 입고 견고한 뜻을 발할지니라. 예례는 지금 재불 지혜와 재불 자재 신통 지력과 재불 사자 분신의 힘과 또 재불 위맹 대세의 힘을 현발해서 선시하고자 하느라. 현발 선시고 앞에 있었죠. 현발해서 드러내서 여러 사람에게 보여주고자 하느라. 그때 세존이 욕중선 최하사 이설계언이라. 그건 이제 중성이니까 넘기고.
개개인의 다음 페이지 개개인의 본래 불성 이제 제대로 이제 이야기하려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사실 본론은 또 열의 수양품이 본론이에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전 14품 정문에는 방편품이 눈이고 후 14품 본문에는 열의 수량품이 눈입니다. 그 두 품이 법화경의 아주 여품으로 옛날부터 지목받고 있죠. 개개인의 본래 불성 장문으로 설하다. 그때 세존이 이 개송을 설에 마치고 미륵보살에게 고하사대 내가 지금 이 대중들에게 너희 대중들에게 선고 여등하느라 대중 앞에 너희들에 대해서 선고하느라 베풀어 고하느라 알다야 모든 큰 보살 마사리 무량무수 아성지라 아성지라 그들이 땅으로부터 용출했으니 그대들어 옛날에 일찍이 보지 못한 사람들이다. 내가 이 사바세계에 안육따라 삼략삼부리를 얻고 나서 교화하고 시도했다. 이 모든 보살들을 교화하고 보여주고 인도해서 그들의 마음을 조복했으며 도에 대한 뜻을 바라게 했노라. 이 모든 보살이 다 사바세계 밑에 이게 중요해요. 사바세계 밑에 이 세계 허공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 그랬어요. 이건 이제 불교를 이해하는데 무조건 어떤 그 본질 모든 존재의 본질 근본 궁극은 공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공성에서 바탕을 두고 이룩된 것이 현상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익히 아는 색즉시공 공적시세 그건 이제 현상을 이해하는 데는 그건 이제 아주 상당한 그런 그 좋은 가르침이죠. 모든 경전에 독송통리해서 사유분별 정응념한다 한다. 알다야 이 모든 보살 모든 선남자들이 불락재중하여 대중에 있어서 다유소설하고 많이 설한 바 있음을 좋아하지 않고 상락 정체야. 대중들하고 뭐 이렇게 시끄럽게 모여가지고 공부하는 거 좋아 안 한다, 그지? 그 대신에 상락 정체야. 고요한 곳을 항상 좋아해. 예. 그리고, 근행 정진이야. 그러면서도 열심히 정진해서 미정 휴식하며 또한, 천인을 의지해서 머물지 않고 상락 심지야. 딴 사람 뭐 누구에게 듣고 뭐 그런 거 문제가 아니고 깊은 지혜를 상락 좋아한다 이거야. 무유장애라 그래서 장애가 없으며 역상락 상락이 세 번 나왔어요. 재물의 법을 항상 즐겨서 일심 정진하여 구무상행이라. 그러니까 어떤 세속적인 그런 그 생활 습관 뭐 이 모임 저 모임 뭐 그런 데 쫓아다니면서 시끄럽게 그렇게 세월 보내는 게 아니고 상락 정처 근행, 정진, 예. 그 다음에 상락, 심지, 예. 무유, 장애고, 상락, 재불, 지법, 일심, 정진, 구, 무상해. 이게 이제 불자들의 삶의 태도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본래부터 이제 이렇게 이제 살아온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송, 중송은 생애하고, 보살들의 의문이라 그때 미륵보살마살과 무수 제보살 등이 마음의 의혹을 내어서 괴 미정유라 일찍이 잊지 않던 것을 괴이하게 여겨서 그냥 찬탄하는 정도가 아니라 야 이거 이상하다 정말 괴이한 일이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왜냐 땅에서 솟아올라 왔으니까 전혀 듣도 보도 못한 불자들이니까 보살들이니까 자학신념하되 운하 세존이 소시간에 아주 짧은 시간에 이와 같은 무량 무수 아성지 제대 보살을 교화해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에 머물게 했으리요. 그래서 즉 백불은 하소되. 그러니까 부처님 역사 뻔한데 기껏해야 40여년밖에 안 지냈는데 그때 뭐 출가해서 부처님에게 귀의하고 부처님한테 법문 듣고 한 사람도 내가 많이 다 안다 이거예요. 아, 부처님 출가 때부터 다 알아. 그리고 누가 어떤 신도가 오고 누가 출가해서 제자가 되고 뭐 불명은 어떻게 되고 거의 불교계 이름들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 이런 뜻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제도권 안에 이미 그 불교 안에서 뭐 절에 다니고 또 성복 있고 무슨 뭐 성적에 어떤 등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삼이다 비구다 뭐다 뭐 종사다 뭐다 이렇게 딱 그 어떤 제도 속에 어떤 틀 속에 다 이렇게 선정이 돼 있는 그것만 불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불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요즘은 또 이제 신도들 또 무슨 뭐 신도 뭐 등록해가지고 무슨 그런 또 제도도 있죠. 그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제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엉터리로 자꾸 나가는 거지. 왜냐? 중생들의 사고로 만들어내지 깨달은 사람의 어떤 그 툭 터진 지혜로서 만들어낸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만들어봐야 꽉꽉 막힌 중생들의 좁은 속으로 제도를 자꾸 만드는 거야. 세수법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자꾸 만든다는 게 좋게 만든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세상은 조직사회고 그래서 뭐 스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불자들도 말하자면 등록을 하고 그래가지고 누구누구인지 파악이 되고 신도가 몇 층 파악이 되고 그렇게 돼야 그게 좋은 줄로 알고 있지. 그 요즘 또 무슨 뭐 포살이다 해가지고 그 저기 저 결제 때는 한 차례 한 번씩 이제 와서 포살하고 가서 등록하고 그게 제대로 되는가 와서 얼굴을 내밀고 사진만 찍고 와서 사인만 하는 거야. 내가 왔다 출석했다 이거야. 포살은 관심 없어. 그런 형식적인 포살을 하는 거야 이게. 그게 좋은 줄 아는 거야. 그런 식으로라도 묶어가지고 어떤 그 형식으로서 이끌어가는 것이 좋은 제도인 줄로 아는 거라. 그게 이제 여기서는 이제 미륵보살 같은 데도 그런 것만 머릿속에 있었어. 그런 것만 머릿속에 있었는데 알고 보니 아니야. 그런데 전혀 관계없고 등록 하나도 안 되고 절에 한 번도 안 하고 안 오고 뭐 초팔날 또 안 오는 사람인데도 아주 기가 막힌 보살, 기가 막힌 불자가 너무 많다 이거지. 그런데 눈을 돌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이런 메시지를 여기서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여기도 여러 번 나와요. 이제 보면은. 아, 부처님이 어떻게 짧은 시간에 소시간에 그랬잖아요. 어찌하여 세존이 소시간에 짧은 시간에 이와 같은 사람들을 제도했는가. 그러니까 개개인의 본래 성불을 여기서 전부 인정하고 나오니까 본래 성불이라고 했잖아요. 개개인의 본래 성불을 인정하는 입장이니까 이건 뭐 불자다 비불자다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그런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내용이죠. 그래서 제대보살, 무량아성지 제대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보나보살이고 본래인이고 본래의 부처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걸 어디 뭐 절에 다닌다, 교회 다닌다 그걸로 어떻게 그걸 그 저기 저 분별할 수 있습니까? 교회 다닌다, 절에 다닌다 이거 가지고는 따질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거. 차원이 그런 차원이에요. 법화경은 대단한 거죠. 여기 보면 이제 백불은 하사대 세존시여 그 다음에 열애가 태자가 되었을 때 석시궁에서 출가를 해와가지고 해서 가야성에서 멀지 아니한 곳에 가가지고 좌우 도량이라 도량에 앉아서 보리수하에 앉았죠. 그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득성 얻으 이루시고 우리가 아는 부처님의 생애 고행이 그대로요. 종시 이래로 그로부터 지금까지 시과 40년이라 기껏해야 40년이 지났다. 그 법화경은 저기 말하자면
72세 전통 불교 그 설법 연도로 보면은 그 성도에서 45년간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49년을 치거든요. 49년간 설법하신 걸로. 그 여기서도 법화경도 그대로입니다. 49년으로 치면은 출가해서 성도하고 72세가 지나서 법화경의 위치를 8년간 설한 걸로 되니까 72세가 되어서 75세쯤 됐을 때니까 그러니까 여기 시가 40여 년을 세존 운하로 세존께서는 어찌하여 이 소시에 작은 시간에 대작 불사하되 큰 불사를 짓되 불세력과 부처님의 세력과 불공덕으로 이와 같은 무량 대보살을 교화하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게 했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유의해야 할 것은 대작불사. 법당 크게 지었다는 걸 대작불사를 하지 않고 무슨 뭐 공원 묘지 뭐 크게 해가지고 계속 그냥 광고 때린다고 그게 대작불사가 아니고 중생교화한 거. 여기는 그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불상을 그냥 뭐 천 개, 만 개 만들고 요즘 뭐 백만 불 불상 만들어서 부처님 창고 불상 창고 만드는 게 그냥 대유행이라 그런 게 불상 아니에요. 제발 알 건 알고 하더라도 그렇게 알고 해야 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정말 우리는 삼보에 귀의하잖아요. 삼보에 귀의한다는 말이 뭡니까? 부처님께 귀의하고 법에 귀의한다는 말은 저기 해인사에 있는 팔만대장경 그 법보를 공부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승단을 받들어 섬긴다는 뜻이고 법보를 공부한다는 뜻이에요. 삼귀가 법보에 귀의하면 어쩐다는 거예요. 법보에 귀의한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가 뭐예요? 공부한다는 뜻입니다. 공부한다. 공부 안 하고 귀의한다, 말만 귀의하면 그게 무슨 귀의가 됩니까? 그 공부하는 게 이게, 그야말로 이 앞에서, 법문 무량 서원 학, 사홍 서원도 그렇고, 상귀도 그렇고, 시종 일광이 우리 불자는 공부하는 것으로서, 원칙을 삼도록, 그리고 본분을 삼도록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진짜 불사라는 것입니다. 대작불사. 그게 정말 진정한 대작불사다. 우리가 그렇게 모실천하더라도 알 것은 정확하게 알고 자신 있을 때 양심껏 이야기하고 어디 가서도 당당하게 자기 소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돼. 그게 중요해요. 그 소신껏 이야기 안 하고 그냥 뭐 주지 눈치 보고 뭐 사정 지금 현대 한국 불교의 사정을 감안해 볼 때, 뭐, 어디, 안 그런 데 있나, 켜서고 그렇게 하면 그만 또 거기에 야합을 해가지고 당당하게 자기 할 소리 못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런 바른 소리는 점점 없어져 버려.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들은 그야말로, 한 사람의 맹인이 여러 사람 맹인을 이끌고, 낭떠러지로 같이 떨어져 가는 거야. 경에서 표현했듯이 딱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대작불사라고 하는 말이 여기 보십시오. 무슨 뭐 불상을 만드는 걸 이야기합니까? 절 지은 걸 이야기합니까? 법당 뭐 크게 한 걸 이야기합니까? 이런 것들도 이 대승경전을 통해서 우리들의 그 불자의 어떤 그 삶을 또는 불교 수행을 늘 교정해 나가야 돼요. 바로잡아 삐뚤어 가고 있는 것을 또 바로잡아주고 또 삐뚤어 나가면 또 이제 바로잡아주고 이런 것을 이제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보살들을 안욕보리를 이루게 했습니까? 세존시의 이 모든 보살을 가사 어떤 사람이 백천만억급을 급에 수불능기나 헤아린다 하더라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부득기 변이라 그 끝이 어딘지를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사등 구원 이래로 이 사람들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무량무변 제불소에서 식재 선근하여 모든 선근을 심어서 보살도를 성취하고 상수 범행일지니 항상 범행을 닦을지니 세존아 여차지산이 이와 같은 일은 세소난신이다. 세상에 믿기 어려운 바입니다. 법당에 부처님은 탁 정말 부처님같이 협박하게 한 분 탁 모시고 많아야 삼존불 부처님보다는 보처 보살을 모시는 게 좋고 그렇게 해서 삼존불을 일불 이보살을 탁 이렇게 모시면 그리고는 불상을 모시지 말아야 돼. 그렇게 모셔놓고 옆에 또 불상을 그냥 수백 개를 모시고 수천 개를 모시는 거. 그럼 뭐가 어떻게 어쩌냔 말이야. 전부 불상인데 곳곳에. 그 참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게. 그 불상을 모시는 그런 그 의미가 완전히 퇴색돼버리고 사라져버리고 없어지잖아. 정말 부처님을 다 한 분 딱 중앙에 모시고 두 보살을 보채 보살을 다 이렇게 모셔놓으면 정말 그건 우리 교주이신 부처님을 대접하는 그런 그 분위기가 되는데 뭐 그냥 첩첩이 산다. 다 모사니까 뒤로 그냥 첩첩이 쌓이는 거야. 얼굴 한번 쳐다볼 수도 없고 하는 그런 불상을 만들어갖고 하는데 그건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불사를 못하면 불사하지 말아야지. 꼭 그렇게 해야만 불사가 된다면 불사하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이 값진 마음이에요. 불상 창고를 만들어서 큰 대작 불사를 큰 법당을 짓고 큰 절을 하는 것보다는 정말 그렇게 안 하고는 이 시대에 불사를 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은 그냥 빈 땅에 사는 그 사람이 진짜 훌륭한 사람이고 정말 불교를 제대로 행하는 사람이지. 그런 어떤 그 우리의 어떤 소신이 정 제대로 이제 공부를 해서 바로 써야 됩니다. 그 공부를 안 해서 우리가 삼귀삼귀 하면서도 부처님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말만 해놓고는 경전 한 줄도 하루에 안 보니 그게 뭐 알택이 있나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그게 불교냐으로 모두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기회가 많아지고 그래서 바로 알고 해야 그게 제대로 가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비유가 하나 있어요. 부소잔호의 비유라.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흥미 생미 발흑이야. 얼굴은 아주 아름다워. 그리고 머리카락도 새카마. 나이가 한 25살쯤 돼 보여. 근데 그 사람이 100세 먹은 사람 보고 가르치면서 이 사람이 내 아들이다 하고 그 100살 먹은 사람도 그 소년을 가르치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은 나의 아버지다. 아 이렇게 엇박기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낳아서 키웠다 이렇게 한다면은 시사난신이다. 이 일은 믿기 어렵다. 불역여시아 부처님도 또한 것 같아서 득도 이래가 기실 미구라. 아 부처님 도깨다 성도한 것이 기껏해야 40여년밖에 안 됐다. 기실 미구다 이 말. 그 실로 오래되지 아니했다. 그런데 어째 이 모든 보살 등은 이미 무량 천만억급의 불도를 위한 까닭으로 근행정진해서 선입 출주 무량 백천만억 삼매 무량 백천만억 삼매에 잘 들어가고 잘 삼매에서 나오고 또 잘 삼매에서 머물기도 하며 하사 대신성을 얻으며 오랫동안 범행을 닦고 선능 차제로 잘 능이 차례대로 모든 선법을 수습하여 닦으며 또 문답에 익숙하며 인중지 보라 사람 가운데 보배라 일체 세간의 심히 희유이다. 일체 세간에 매우 희유한 것이 됩니다. 금일사전이 바야흐로 말하기를 득불도시에 불도를 얻었을 때 초령 발심하여 처음 하여금 발심하겠어. 교화 시도하사 가르치고 보여주고 인도하사
영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라. 안욕따라 삼략삼보리에 향하게 했다 하시니, 세존아, 득불미구에 부처가 된지 오래지 아니했으며, 내능자차 대공덕사가 있고, 어떻게 하여 이 예능이 이와 같은 큰 공덕의 일을 지었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여기 보면요, 그첫 줄에 세존아 방운 바야흐로 말하기를, 세존이 바야흐로 말하기를 득불도시에 했어요. 불도를 얻었을 때 그로부터 이렇게 이렇게 가르쳤다. 그렇지. 부처님 불도를 이루지 아니했으면 가르칠 수가 없지. 그건 사실이야. 그런데 그래봤자 기껏 불도를 얻고 40여년밖에 안 됐는데 했느냐? 이건 40년 걸릴 것도 없어요. 불도를 이루자 그 찰나에 모든 사람들은 전부 부처야. 모든 세계는 전부 부처의 세계.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성불하면 모든 사람이 다 성불한다. 이르니 발진기원하면 시방허공이 실개소원이라 능명에도 그런 말이 있거든요. 한 사람이 도를 이루면 시방허공이 전부 다 부처의 세계가 된다. 또, 뭐 선녀에도 그런 말 있죠. 그 어떤 그 선녀 개당보살에 법문하는데, 오늘 이렇게 개당보살 조실이 돼가지고 첫 법문을 하는데 무슨 상서가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온갖 유정무정과 무정무정이 전부 성불했느니라. 이게 저 상서라는 거예요. 참 좋은 표현. 이거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선녀의 그 이야기하고. 선녀의 그 처음에, 첫 법문에 보면은 그러거든요. 고봉 스님께서 도를 이뤄가지고 오늘 처음 법문을 하시는데, 조실이 돼서 처음 법문을 하는데, 이것이 무슨 상서가 있습니까? 하니까, 산하대지와 산남만상과 유정무정이 실제 성불인이라 그래서, 모두 모두 성불인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학인이죠. 학인은 어찌하여 성불하지 못했습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질문이 한참 오고 가잖아요. 참그 재밌는, 형식으로 짜여져 있거든요. 성불한 사람에게는 말하자면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일체 동물, 저 산하 대지 산천 초목이 전부 부처의 세계예요. 다 성불이라고, 부처의 세계. 요거 그대로 합니까, 요것도. 그러니까 그 고봉 스님이 그래 말하는 거야. 산하 대지와 산천 초목과 유정무정이 실제 성불이니라. 그래 말했어요. 여기도 보면 초발, 처음, 불도를 얻었을 때, 더 불도시에 초령 발심하여 처음 발심하게 해서 교화 시도했다. 교화했다. 한 말은, 말하자면 부처님이 성도한 그 순간 모든 사람이 이미 부처로 보이더라. 화엄경에도 똑같은 소리 있어요. 열애출연품에. 부처님이 성도하고 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열애의 지혜와 덕성을 갖추고 있더라. 그래, 기재기재라, 신기하고 신기하여라. 어째야 이 많은 새카만 중생들이 저 동물보다도 못하게 보이는 그 인도 천민들, 불가촉 천민들, 그것도 2600년 전에. 지금도 가보면 저게 동물인지 사람인지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수십 년한 번도 빨지 않은, 담요떼기, 그, 둘둘 감고 누워서 자는지 죽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살고 있거든. 근데 2600년 전에 그 천민들의 삶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 살펴보니까 전부 열애의 지혜와 덕성을 저대로 고스란히 갖추고 있더라. 이야, 신기하고 신기하다. 당신은 태자의 아주 출신으로, 정말 귀족 출신으로 호의호식하다가 머리도 아주 총명하고 종교성도 뛰어났고 처음부터. 그리고 거기서도 부족해서 6년간 피나는 고행을 했고, 많은 스승을 찾아다니면서 배웠고, 그리고 정각을 이뤘어. 그동안 투자한 게 너무 많아, 이 사람은. 그런데, 눈을 뜨고 보니까, 정말 수행이라는 숫자도 모르고, 출가라는 출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불가촉천민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도 자기하고
똑같더라 이거. 자기하고 똑같아. 궁극적 차원의 그 모습은 자기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기하고 신기하다. 부처님 삶은요 너무 고급스러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신기한 게 없었어요. 아무것도 신기한 게 없습니다. 촌사람에게 신기하지 태자에게 뭐가 신기한 게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신기하고 신기하다.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하나하나가 그대로 부처거든. 그대로 부처니까 그게 신기한 거야. 그래서 신기하고 신기하라. 그래 황명 열애출연품에 그런 말을 했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고봉스님의 법문이나 여기 법화경의 법문이나 환경의 그 법문이나 한결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아지에게는요 왕도 강아지의 세계에서 하나의 존재일 뿐이지 왕이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강아지의 눈에는 어떤 산천초목도 그냥 강아지 세계의 어떤 무엇일 뿐이라 그냥 누가 가도 마찬가지야. 깨달은 사람의 세계는 일체 것이 깨달은 사람의 세계의 존재라. 말하자면 그걸 성불이라고 하는 거지. 깨달은 사람의 안목에는 전부 깨달음으로서의 어떤 그 수용을 하는 것이고 마찬가지 우리도 전부 각자의 수준이 어떠하냐 각자의 지혜와 안목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내 안목만치 살아가는 거야. 내 안목만치 이 세상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사는 거지. 이게 내가 보니까 열애가 처음 깨닫고 나서 교화 시도했다 가르치고 이끌어 주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대로 깨닫고 나니까 전부 그때 이미 본래 교화된 보살이다 본래 부처더라 그 뜻이에요. 이걸 이제 이해하는 것이 제일 어려운 것이고 제일 이제 법화경에서의 큰 아주 중요한 점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어째 이런 큰 공덕사를 지었습니까? 아등은 수부신 불수의소설하사 비록 다시 부처님이 편리를 따라서 설하사 설한다 불소 출연은 부처님이 내놓는 말씀은 미정허망이며 일찍이 거짓말이 없어. 거짓말로 하지는 않을 거라 이 말이야. 불소지자는 부처님이 아는 것은 실계통달함을 믿는다 이 말이야. 우리들은 다 믿습니다. 부처님 하신 말씀을 다 믿는다. 그러나 제 신발이 보살이 막 이제 발심한 보살들이 부처님이 열반한 뒤에 양문시어하면 이러한 이야기 부처님이 눈을 뜨니까 세상 사람이 전부 눈뜬 사람들이더라. 말하자면 오늘 조실이 돼서 처음 법문하는데 산천초목과 산화대위와 유정무정과 산화대지가 일체 다 성불이다 하는 것 이런 이치를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불멸 후에 이러한 말을 누가 믿고 받아들이겠냐. 혹 불신수하여 혹 믿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기파법죄업인연 법을 깨뜨리는 죄업인연을 일으킬 것이리니. 이게 엉터리 소리다. 어떻게 그 많은 보살들이 부처님이 그 40년 동안에 교화했단 말이냐. 말도 아니다. 아니 고봉스님이 상당 법문하는 그 인연이 산천초목과 유정무정이 다 성불이라는 말이 그게 말도 되지 않는다. 되도 않는다. 그러니까 하기는 어찌하여 성불하지 못했습니까 하고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건 되도 않는 소리다 하는 파법 죄업 인연을 짓게 된다. 유연 세존아 예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원이 해설하사 원건대 해설하시사 제 아등이 하시며 우리들의 의심을 제거해 주시며 그리고 미래세 제 선남자가 이 이야기를 이 사실을 듣고 역불 생익해 하소서 또한 의심을 내지 않도록 좀 잘 설명해 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참 중요한 그 부분이고 그동안도 뭐 나는 이제 전체를 이제 이해를 하고
부파경의 종지가 무엇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이제 수시로 드려왔지만은 사실 이걸 이제 우리가 불교를 전혀 모르고 또 내가 그런 그 부파경의 종지를 미리미리 언급하지 않고 그대로 글자대로만 밟아왔다면은 이런 이야기 정말 믿기 어렵죠. 본문, 정문 또는 뭐 우리 인간의 궁극적 차원, 본래적인 차원 뭐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이해시키려고 말씀을 이제 여러 번 드렸으니까 뭐 그런 대로 이해가 되지만은 안 그러면 여기 파법인연, 법을 깨뜨리는, 법을 비방하는 파법이란 말은 법을 깨뜨린다 하니까 법을 비방하고 또 믿지 않고 하는 그런 그 죄업인연을 짓게 된다 이 말이지. 얼마든지 생각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중성이니까 종지 용출품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야기하려고 하는 서장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이제 열애 수량품 이것이 이제 그 우리 개개인의 궁극적 생명, 궁극적 본체, 우리 인간의 본래 모습, 우리 인간의 참 얼굴, 본래 면목이라고도 하고 그러죠. 선문에서는 본래 면목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열애 수량품, 열애의 수량, 생명의 그 연대가 얼마나 오래고 기냐 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열애 수량품에서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